제가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난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냥 즐긴 것 같다라는 말을 일단은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저는 예전서부터 약간 그 영어를 접했을 때 사실 미국에 갔을 때도 이 새로운 그런 표현 같은 게 나오거나 내가 못 듣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하기보다는 뭐지 이게? 그래서 알아가려고 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궁금한 호기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호기심이 더 자극을 하고 그 호기심을 해결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스피킹이나 이제 리스닝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향상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저는요, 스피킹 같은 경우는 1단계예요. 1단계. 패턴을 외웠어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기 전에 패턴을 외웠는데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할 140 패턴이라는 그런 책이 예전에, 정말 지금은 뭐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아마 1990년대 아마 출판됐을 거예요. 그 능률 출판사에서 나왔던 책인데요. 이찬승이라는 그런 이찬승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있는 패턴 140구문을요 다 씹어 먹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제가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요 왼쪽에는 한국어, 그다음 오른쪽에는 영어를 적어서요 한국어를 보자마자 바로 영어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맨날 프린트해서 그거 접어갖고 지하철 탈 때도 외우고, 심지어는 이건 비밀인데요, 저 군대에서도 정말 놀라운 것은 한국어를 보자마자 영어로 바꾸는 그 속도가 이게 빛의 속도처럼 이게 늘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 진짜 그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이 그때 좀 많이 생겼어요. 패턴 공부해야 돼요. 패턴. 패턴 영어를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어민이 녹음한 걸 들으면서 그걸 따라하면서 좀 해주면 좀 더 그게 여러분들의 발음 있잖아요. 스피킹의 어떠한 리듬을 타고 발음을 좀 좋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피킹은 잘 됐어요. 스피킹은 그래도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그래도 빠르게 문장을 만들 수 있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말하는 게 안 들려. 상대방이 말하는 게 안 들려갖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대화라는 게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영어 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왜 스피킹 잘하니까 얘 말 잘하니까 당연히 잘할 줄 알고 이제 말을 그냥 뭐 자기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유학이나 어학연수, 뭐 미국에서 이민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리스닝이 무조건 잘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리스닝이 가장 많이 발전하게 된 것은요,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리스닝 수업을 하잖아요. 청취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지하게 많은 영상을 제가 듣고 그리고 고화 같은 것을 딕테이션을 하고 그걸 스크립트를 만들거든요. 그때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하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사실 깜짝 놀래요. 제가 이 청취 수업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끊고 따라하고예요. 그 안 들리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요, 바로 앞으로 가서 또 따라해보고 바로 앞으로 가서 또 들어보고, 안 들리는 게 있으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느리게 해서 0.8에 0.7에서 들어보고, 그래도 안 들리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왜 안 들리는 거냐? 이게 어떠한 연음이 되는 거냐? 그런 것을 계속 반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쉐로잉인데요. 이 애들이 말하는 그런 투 있잖아요. 이게 이 쉐로잉이라는 게 약간 그림자, 그죠? 따라가는 거예요. 얘들이 말하는 억양이나 얘들 어떠한 그 뭐라고 하지? 말할 때 어떤 감정 같은 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감정을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저는 스피킹을 하긴 했죠. 근데 생각보다 예전보다도 약간 그 뭐라고 하지? 억양이나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청취를 그냥 단순하게 영어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쌓는다는 식으로 저는 수업을 하거든요. 학생한테도 그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지식이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제가 결코 그 친구들한테 대화에 이끌려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영어 스피킹하고 청취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요, 일단 즐겨라 라는 거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호기심을 좀 해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스피킹은 일단은 패턴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청취를 스피킹으로 연결시키는 그 억양이나 리듬을 따라하는 거 있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그 다음 쉐로잉 그리고 하나 더 지식을 쌓는다는 식으로 꾸준히만 즐기면서 한다면 여러분들 영어 실력 많이 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확신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저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그런 비슷한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요 답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듣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